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아이언맨 진영에 속한 스파이더맨은 최고의 장면 중 하나인 공항 전투에 참가해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스파이더맨에게 너 어디서 왔니라고 물었고 스파이더맨은 퀸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캡틴은 난 브루클린이야 라고 하죠. 더 재밌는 장면은 그 이후에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피터 파커에게 메이 숙모가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거냐고 하자 스티브라는 애인데 윗집에 사는 스티브가 아니라 브루클린에 사는 스티브이고 덩치가 정말 컸다는 말을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본명이 스티브 로저스니까 브루클린에 사는 스티브는 맞는 말이었던 겁니다. 뉴욕에 세 팀이 있었던 시절, 양키스 양키 스타디움은 브롱스, 다저스 에베츠 필드는 브루클린, 자이언츠 폴로그라운드는 맨해튼에 있었는데요. 1958년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서부로 떠나고 1962년에 창단한 뉴욕 매츠는 퀸즈에 쉐이 스타디움을 짓고 다저스와 자이언츠를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징색도 다저스의 파란색과 자이언츠의 오렌지색이 모두 들어가게 되죠. 스티브 로저스가 1920년생이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브루클린 다저스 팬이었을 거고 톰 홀랜드가 맡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설정상 2001년생이니까 피터 파커는 매츠 팬일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는 영국 런던 출신인 톰 홀랜드는 토트넘 팬이고 얼마 전 손흥민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매츠에는 마블 코믹스 출신인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 DC 코믹스 출신인 배트맨이 모두 있었는데요. 맷 하비는 매츠의 희망이었던 시절 SI가 다크나이트라는 별명을 붙여줬지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투페이스 하비가 됩니다. 자신의 글러브에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적어넣는 게 취미였던 신더가드는 영화 로키4의 소련 복서인 드라고,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하이젠버그, 워킹 데드의 릭 그라임스 등을 적어넣는데요. 헬로윈 때도 훈련을 하고 있었던 신더가드는 토르 복장을 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별명이 토르가 됩니다. 신더가드는 토르와 마찬가지로 장발인데다 이름인 신더가드도 토르의 고향인 아스가드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빈 라이트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역 시절 라이트는 미국의 스타 선수들 중에서 WBC 출전에 가장 적극적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출전 의사를 밝히곤 했는데요. 2009년 푸에르토리코와 일리미네이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렸던 라이트는 2013년 대회에서는 더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라이트가 뉴욕 매츠 소속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야구 대표팀을 이끄는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하지만 라이트가 은퇴한 이후 미국은 어셈블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선수가 사라졌고 그래서 정규 시즌이 끝나면 종적을 감추는 마이크 트라웃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의 스파이더맨은 없을까요? 9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토리 헌터가 외야에서 거미손 수비를 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이 있긴 했는데 크게 대중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케빈 필라도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슈퍼맨의 압도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이 역시 별로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란 라이언을 1965년 드래프트에서 12라운드에 지명하지만 스타가 되기 전에 트레이드하는 매츠는 톰 시버를 제외하면 직접 뽑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투타에서 천재 두 명이 1980년대에 나타납니다. 1980년 드래프트에 전체 1순위 지명자인 외야수 데럴 스트로베리와 1982년 드래프트에 전체 5순위 지명자인 투수 드와이트 구둔이었습니다. 매츠는 1980년 드래프트에서 23순위와 24순위, 1라운드 지명권 두 장을 더 가지고 있었는데요. 23순위로 빌리빈, 24순위로 존 기븐스를 뽑습니다. 네, 빌리빈은 오클랜드의 단장이 되고 존 기븐스는 토론토의 감독이 됩니다. 다시 스트로베리와 구둔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트로베리는 LA 출신, 구둔은 템파 출신이었는데요. 스트로베리는 1983년, 구둔은 1984년 2년 연속으로 신인왕이 됩니다. 둘은 매츠의 스트라스버그와 하퍼인 셈이었는데요. 특히 구두는 1985년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만장일치 사이 영상을 수상하고 닥터 K라는 별명과 함께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나 둘은 모두 마약에 무너지고 맙니다.
명예전당 포수 게리 카터가 몬트리올 엑스포스, 마이크 피아자가 LA 다저스 출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체 생산 간판 선수가 없었던 매츠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데이빈 라이트를 1라운드 38순위에서 지명하는데요. 마이크 햄튼이 콜로라도에 입단하면서 받은 보상 지명권으로 뽑았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포크 출신인 라이트는 조지아 공대에 진학한 다음 야구 선수가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가족 회의 끝에 매츠의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노포크의 경찰서장이었던 라이트는 트리플 A 팀 노포크 타이즈의 홈구장인 하버파크가 집에서 10분 거리였는데요. 많은 KBO 리그 선수를 배출한 노포크 타이즈는 지금은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이지만 라이트가 뛰었던 시절에는 매츠 산하 구단이었고 라이트가 AA에서 올라오자 노포크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2004년에 데뷔한 라이트는 2005년부터 놀라울 만큼 꾸준한 활약을 합니다. 2007년 데이빈 라이트는 1970년 토미 하퍼, 매츠에서 3번을 달성한 하워드 존슨에 이어 30홈런 30도루에 성공한 역대 3번째 3루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으로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석권합니다. 3할 30홈런 100타점 골드글러브가 보장된 3루수인데다 백인으로서 엄청난 미남이고 매너도 칼리켄 주니어급이었기 때문에 당시 라이트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라이트가 유니폼 판매에서 1위에 올라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터가 1위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츠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장을 대칭형으로 만들지 않는 메이저리그 팀들은 새로운 구장을 만들 때 현재 팀 최고의 선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제프 베겔과 크랙 비지오가 있었던 시절 우타자인 이 둘에게 유리하도록 미니메이드 파크를 만든 휴스턴은 같은 우타자인 알투베와 코레아, 스프링어가 그 덕을 톡톡히 받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주경기장을 1997년부터 쓰기 시작한 애틀란타는 터너필드가 좌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 되자 좌타자 파워히터들을 모두 내보내고 안드레스 갈라라가 게리 셰필드 같은 우타자 파워히터를 영입합니다. 매츠의 실수는 2009년 시티필드를 개장하면서 데이빈 라이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스프레이 히터였던 라이트는 타자에게 불리한 쉐이 스타디움을 쓰면서도 매년 3할 타율과 30개의 홈런, 40개의 2루타를 때려낼 수 있는 본인만의 타격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우중간 펜스가 너무 멀었던 시티필드에서 라이트가 밀어친 공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풀타임 4년간 평균 29홈런 112타점 22도루였던 라이트는 시티필드 개장 첫 해인 2009년 10홈런 72타점 27도루에 그치는데요. 그해 라이트는 시티필드에서만 무려 9개의 홈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10년 라이트는 29개의 홈런을 날리지만 이는 당겨치기를 했기 때문이고 이에 4년 연속 3할 타율이 중단됩니다. 시티필드는 2012년 펜스를 앞으로 당겼고 라이트는 3할 타율과 21홈런을 기록하지만 이미 전성기에 해당되는 26, 27, 28세 시즌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데이빈 라이트가 데릭 지터와 달랐던 점은 FA가 될 때까지 버티는 대신 2년차 시즌 도중 3년차부터 시작되는 6년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프레드 윌폰 구단주는 라이트에 대해 인성은 좋지만 슈퍼스타는 아니지 않나는 말을 했다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후 라이트에게 8년 1억 3,8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37세 시즌까지 보장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지만 연평균 1,720만 달러는 나름 합리적이었고 라이트의 상징성과 충성심을 생각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8년 계약 첫 해인 2013년 햄스트링 부상으로 쉰 경기를 결장했지만 그때까지의 통산 성적을 162경기로 환산하면 타율 3할 1리,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0.506, 26홈런 103타점, 22도루였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면 제 몫을 다했던 라이트는 그러나 31세 시즌인 2014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2015년에 진단받은 척추관 협착증이 라이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라이트가 풀타임 2년차였던 2006년, 매츠는 NLCS에서 세인트루이스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매츠의 타선은 1번 타자 호세 레이에스, 2번 타자 폴 로두카, 3번 타자 카를로스 벨트란, 4번 타자 카를로스 델가도, 5번 타자 데이빈 라이트, 6번 타자 숀 그린이었는데요. 라이트가 제프 수판으로부터 선제 적시타를 때려낸 매츠는 1대1로 맞선 9회 초 1사 1루에서 에런 하일먼이 야디에르 몰리나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맞았고 9회 말 2사 만루에서 카를로스 벨트란이 웨인 라이트에게 3구 3진을 당하게 됩니다. 정규 시즌 83승 78패 팀이었던 세인트루이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하게 되죠. 이때 이후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했던 매츠는 2015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데요. 2000년 지하철 시리즈 이후 15년 만에 월드 시리즈 진출이었습니다. 라이트는 팀이 유일한 승리를 거둔 4차전에서 요다노 벤추라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리며 4타점을 올리는 대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이 활약이 마지막 장면이 되고 맞는데요. 2015년 38경기, 2016년 37경기에 그친 라이트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2017년을 통째로 걸렀고 2018년까지 완전히 날리게 됩니다. 결국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한 라이트는 정규 시즌 종료를 하루 앞둔 9월 30일 선발 3루수로 출전해 두 타석 소화 후 4회 말이 끝나고 교체되는 것으로 매츠 팬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매츠에서만 14년을 뛰고 은퇴했지만 100경기 이상 시즌은 9시즌에 불과하며 32세 시즌 이후로는 77경기 출전에 그친 라이트는 그럼에도 타석, 타수, 안타, 2루타, 장타, 타점, 득점, 루타, 볼넷, 삼진, 승리 기여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치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3루수와 도루는 호세 레이에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홈런에서 242개로 은퇴함으로써 252개를 기록한 스트로베리에 이어 2위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1969년과 1986년 두 번의 우승이 어메이징했기 때문에 어메이징 매츠, 미러클 매츠라는 별명이 있는 매츠의 약점은 팀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순열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매츠의 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었던 라이트의 이른 은퇴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매츠는 마이크 트라우트 같은 선수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라이트에게 문제가 일어난 2009년 에인절스는 케이로드의 이적으로 24순위 지명권을 매츠에게서 가져왔고 테세이라의 이적으로 25순위 지명권을 양키스에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24순위에서 랜달 그리칙, 25순위에서 트라우트를 뽑게 되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시작해서 마이크 트라우스로 끝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스볼 큐브의 매력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는 사이 쌓이는 메이저리그 지식이라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